네, 오늘은 다 다뤄야겠네요. 원전주, 네, 원전주까지, 네, 한번 다뤄보죠. 에너지까지 다 한번. 예. 네. 싸그리. 네. 네. 선정 이유 뭐 비슷한겠죠? 네, 아무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에너지 안보 위기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생산되던 그리드 패리티, 생산 발전 단가인데 이게 점점 기존의 화석 연료와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원자력은 뭐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쌌습니다. 예. 물론 화석의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약간 비쌌지만 신재생보다는 좀 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이거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일부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에서 역시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력을 좀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뭐 또 윤석열 이제 정부 들어서면서, 네, 또 관심도 계속 경제주로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전기술도 있을 것 같고 일진파워도 있고 흐름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전부 다 이때에는 뭐 실적이나 모멘텀 보지 않고 전체 시장을 빼버리는 그런 수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느 종목이라고 살아나 남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요. 테마주는 약간 다르겠지만 원전은 이제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조금씩 구체화, 실체화가 되어가고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장 하락했을 때 바닥 잡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동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전을 새로 건설을 하느냐 아니면 신규 원전이 아닌 기존의 원전을 유지보수하면서 가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는 종목별로는 조금 차별화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국제간 종목들을 그래도 보자면 최근 한 4~5일 동안에는 상승력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시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좀 오늘은 약간 작은 종목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6% 가까이. 이거 그러네요. 예전에 두산중공업이죠. 예.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가볍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밑에 뭐 한전산업이라던가 S&T 에너지는 길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한전기술도 2.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오르비텍이에요. 오르비텍. 조금 상대적으로, 예, 가벼운 종목인데 기업 이름은 참 좋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요, 잘. 네. 오늘장 조금 약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예. 그동안에 이제 조금 대장주들이 요즘에는 항상 대장이 아니에요. 섹터 내에서도 대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네. 어느 날은 A, 어느 날은 B, 어느 날은 C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은 일단 방사선 방호하고 폐기물 쪽의 관리하는 구조물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글로벌 원전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원자력 사업본부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에 안전검사예요. ISI라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린 PSI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기 전에 안전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괜찮은데 문제가 항공사업본부예요. 이거 정말로 계속적으로 대폭 적자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번에는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사업부 약간 좀 그냥 다른 데로 양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좀, 예, 생각도 해봤고요. 예. 방사선 관리 분야에서는 그리고 ISI, 아까 가동 중에 검사 분야에서는 국내 2위권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검사 용역 부분에서는 국내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굉장히 들여다보니까 괜찮은 기업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무제표상으로도 연간 2017년에서 19년까지 한 30억에서 40억대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냈어요. 20년에는 적자 전환을 좀 하긴 했지만, 예, 작년에는 또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100억이 넘는. 흑자 전환했네요. 맞아요. 예, 100억이 넘는 쪽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업부의 적자폭도 감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나타났죠. 원자력 관련해서는 지금 사상 최대 수주 잔고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그만큼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신규 건설을 하느냐 아니냐 이건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사실상 해외 쪽에서 수주를 받고 이런 것들로 같이 그 벤더들이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쪽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업체는 유지보수 관리, 용역 이런 쪽이기 때문에 원재료단의 상승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급격한 원가의 상승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도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정부는 지금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원자력 발전소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가동하고 나머지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인데, 예, 이럴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의 안전검사, ISI와 피복 선량검사 이런 쪽들로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신규 원전을 해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 발전소의 가동률 증가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PSI, ISI가 동시에 좋아지면서 매출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일단은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죠. 폐쇄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 폐기물 처리 이런 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공급난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또 옵션에 따라 다 대안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종목으로서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르비텍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하지만 어제 9% 까지 슈팅 나오면서 마감이 된 부분이고요. 네. 지금 6,510원 흐름.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5거래를 연속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 같은 게 15%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어서 네.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됩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요. 예. 이게 원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수가를 한 6천 원 정도까지 혹시나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봤을 때 거의 최하단 이평선 120월선까지 빠졌다가 급격하게 반등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예. 밑꼬리가 길게 달렸죠. 이거 월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매수해서 우리가 가격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한 7,800원 정도 가격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제가 7,800원 말씀드린 가격대는 이 한 매물대 상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2차 목표가 만 원까지도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6,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7,800원. 이게 정책을 타고 조금 더 간다면 만 원까지도 일단은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